대전과 세종, 충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낮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시민들은 늦은 시각에도 집 밖으로 나와 더위를 식혔는데요. 김성국 기자입니다. 어둑해진 밤, 광장에 나온 아이들은 물 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. 온몸이 물에 젖어도 친구들과 노는 게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. 아침이나 해서 놀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더워서 여기서 동생이랑 노니까 엄청 시원하고 재밌어요.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 광장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광장 한쪽에는 마치 야시장처럼 밤 손님을 맞는 매점과 푸드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.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곳에서 야식을 즐기니 더위도 무섭지 않습니다. 같이 나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어울리니까 되게 재밌고 또 땀은 나지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해가 지고 난 도심 속 공원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. 뜨겁고 습한 무더위를 이열치열로 쫓아보는 겁니다. 더울 때일수록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는 게 제가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지난 주말 대전과 세종, 아산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뒤 점차 지역이 추가돼 그제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. 또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천안과 아산 등 충남 6개 지역에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이틀 이상 3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폭염 경보로 격상된 상태입니다. 한낮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. 찜통 더위와 열대야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36도를 넘을 것으로 보여 물을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